한다. 국민들이 저희 당에 월계관을 씌워주셨습니다. 동시에 저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있습니다. 회초리인 줄 알았더니 지난번 광주에서 또 이번 전남에서 보니까 이제 몽둥이를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각오만 있을 뿐입니다. 지난번에 예산 때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잘 듣겠습니다. 더 이제 지역 현안에 저희들이 매진하고 지역에 더 착근해서 전남 지역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전남과 어떻게 함께해서 전남의 힘으로 이 호남의 힘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겨낼 것인가, 그것을 함께 같이 고민해야, 더불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길만이 우리 호남에서 드시는 그 어머니 마음 같은 회초리를 거두어 주시지 않겠는 생각입니다. 저희들 많이 듣고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던져서 섬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